자동차 극장 이용해 보셨나요? 요즘은 이 자동차 극장이 진화했습니다. 캠핑과 바비큐를 즐기면서 보는 영화는 어떤 맛일까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가족 관객들에게 특히 인기라고 합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해가 저물고 한 건물 옥상 공원에 자리 잡은 캠핑촌에 시민들이 몰려듭니다. 경기도의 한 영화관이 지난달 처음 문을 연 캠핑 영화관입니다. 탁 트인 곳에서 두 다리를 뻗고 영화를 즐기고 영화를 보며 구워 먹는 바비큐는 여름밤에 낭만을 더합니다. 이렇게 영화를 보면서 돗자리를 깔고 보니까 감회가 너무 새롭고 편하고 그래서 행복하고 너무 좋네요. 캠핑 영화관은 대형 벽면에 영사기를 쏘는 방식으로 상영되고 관객들은 이어폰이나 헤드셋을 끼고 영화를 관람합니다. 일주일에 두번 상영하는데 특히 여섯 동의 텐트는 예매가 시작되자마자 매진될 정도로 인기입니다. 여가 문화를 즐기는 가족 단위 관객들이 많이 찾습니다. 가족끼리 자유롭게 관람하실 수 있으니까 고객들이 그거 가장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상영을 좀더 늘려줄 순 없느냐 이런 거에 대해서도 많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캠핑 열풍의 확산으로 영화관도 색다른 휴식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정현입니다.